자, 일단 정상호 선수는 본인의 의도대로 장기전 상태로 갔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좌우 잡치기나 뿌려치기로 공격을 해야 되지.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박동원 선수도 또 몸이 부드럽습니다. 자, 신장도 194cm지만은 몸도 부드럽고 강한 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잡치기 시도해봤습니다. 정상호. 아직 박동환 장사는 잠잠한데요. 자, 박동환 장사는 순간적인 포착을 하고 또 본인이 지금 정상호 선수 먼저 삿발 푸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 1분간이 경과된다면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청사파 정상호 선수 경고 1회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남은 시간 5초입니다. 3초가 남은 상황에서 삿발을 놓쳤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된다면은 박동환 장사는 무리하게 공격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뭐 물론 우리 실험은 1초 어제도 1초 2초 만에 승부가 나는 걸 보았습니다만은 3초만 있다면 일단 유리한 연장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박동환 장사도 이제 이렇게 장사에 등극하다 보니까 경기 운영에 능수능란한 모습을 점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꽃가마의 주인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네. 그 경기력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예. 사실 그 1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유가 없는 그런 시간 선수들이 당황하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지금 1분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특히 우리 실험은 곧 공격이 방어기 때문에 네. 그냥 3초를 버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공격을 해야만이 3초 올려가죠. 자, 역시 박동환 장사는 단계 붙여서 공격을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 여기서 방어만 하려고 있다 보면은 오히려 당해요. 예. 경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정상호 선수가 경고 하나 받으면서 연장 이제 30초에 들어가겠는데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30초 동안의 승부를 내지 못하면 경고 2회로 두 번 심판을 내주게 되겠습니다. 자, 박경 감독은 일단 오늘 큰 거함을 우리 박정희 선수가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네. 자, 허리 잡 받아봐. 이번 8강 경기에는 정읍시청의 선수가 2명, 그리고 양강군 민속씨름단 선수가 2명, 부산갈매기 소속의 이제 박동환 장사, 그리고 양평군청의 김보경 장사와 태양군청의 전선엽 선수가 8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안돼 안돼. 두 번째 판. 연장 30초. 선수, 둘 다 지금 자세 높아. 다 낮춰. 자, 그대로 준비. 자, 청춘아. 자, 30초 연장 경기. 두 선수 모두 허리 삿발을 다시 움켜줍니다. 15초. 정상훈 선수가 지금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 10초. 어금 당기기. 자, 어금 당기기 아래쪽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턱걸이까지 정상호. 30초 연장이 모두 흘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고가 하나 있는 정상호 선수의 패로 이렇게 박동환 장사가 2대 0 승리, 준결승에 올라갑니다. 박동환 장사가 장인 연설 먼저 채서 역시 경고 기회를 받았습니다. 자, 이번 연장전에서는 박동환 장사가 먼저 손을 풀을 보로 인해서 그렇군요. 경고 하나를 받아서 또 봤군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네네, 이 박동환 장사 손을 먼저 풀었군요. 연장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체로 통해서 승패가 가려지겠습니다. 이 손을 먼저 놓지 않았더라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 경고를 받았어요. 먼저 좀 삿발을 놓는 바람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개체를 통해서 승패가 가려지겠습니다.